엽기만 쳐. 엽기만 쳐. 내 손님을 다른 바버나 디자이너가 하는 게 어때? 야, 야. 안녕하세요, 산타입니다. 안녕하세요, 휘재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휘재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뭐냐면은 이발소와 바버샵의 차이점입니다. 이번에 함께 하게 된 휘재 바보가 이발소에서 또 일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발소에서 어땠는지 또 들어보면서 바보샵과 이발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새로 오게 된 휘재 바보라고 합니다. 저는 산타 바보샵에 오기 전에 하남에 있는 이발소에서 일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1인 샵에서 일하다가 기회가 돼서 이쪽에 오게 되었습니다. 1인 샵은 바버샵에서? 네, 바버샵에서 일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발소에서 일을 하다가 바버샵에서 일을 하다가 산타 바버샵으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발소와 바버샵 경험 둘 다 했기 때문에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잘 알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. 본인이 일했던 네. 그 이발소 네. 어땠는지. 저희는 예약제가 아닌 100%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요. 스타일링이나 샴푸 등등 이제 본인 직접 다 하셨어요. 커트는 그러면은 네. 한 분당 몇 분 정도? 커트는 이제 아저씨 분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짧게는 5분, 길게는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길게 10분? 네. 그러면은 하루에 많이 할 때 최대 몇 분까지 해본 것 같아요? 거의 50명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. 10시간 정도 근무 네. 하면서 그러면 1시간에 5분 정도. 네네. 그냥 쓱싹쓱싹. 네네. 부가적인 것들이 없다 보니까 딱 커트만 하고 나가시는 거죠. 그냥 안녕하세요. 앉으세요. 네네. 싹싹싹싹싹싹싹. 안녕하세요. 네. 진짜 어려운 머리면 15분. 진짜 어려운 머리도 10분 안에 끝내야 돼. 10분 안에 끝내야 돼. 나머지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나 언제 잘라주나. 아 뒤에서 약간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. 쫙. 빡세네. 그렇죠. 그러면은 이발소랑 바버샵이랑 일을 다 해봤잖아. 네. 그럼 이발소와 바버샵의 공통점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? 공통점은 자격증이 같고요. 여성 고객보다는 거의 다 100% 남성 고객분들이 오시죠. 그렇죠. 이발소랑 바버샵이 사실 같은 자격증으로 시작이 됐고 면도를 하기 때문에 머리 그리고 수염을 관리해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일을 해보니까 네.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아? 겉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깊숙이 들어가면 완전 다르죠. 완전 다른 거 네. 그렇다면은 무엇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? 첫 번째로는 여기는 예약제다 보니까 원하시는 디자이너분한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.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 최대한 빠르게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 선택 같은 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받았었어. 네. 근데 다음번에 갔는데 너 자르고 있어. 자르고 있으면 못 하시는 거죠. 다른 분한테. 네. 아니면 뭐 기다리시거나 그런 느낌으로. 기다리시면은 할 수 있고. 네네. 근데 실제로 미용실이나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내 손님을 다른 바버나 디자이너가 하는 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어떤 바버분한테 하셔도 뭐 서로 그게 없어요. 내 손님인데 왜 너가 했어? 이런 게 없고 서로 그냥 손님분들 이렇게 해드리기는 합니다. 이거는 저희 샵만의 케이스예요. 보통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? 제가 일했던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링이랑 샴푸를 받으시려면 추가 비용을 내셨어야 돼요.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다 제품도 좋은 거 써서 발라드리고 스타일링도 원하시는 스타일링을 해드리니까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그만큼 스타일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셀프로 하니까 네. 디테일한 스타일링 같은 건 조금 어려우시죠. 그리고 그치? 이제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이 머리숱도 많으시고 다양한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드리면 되는데 거기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한 방에 싹 내가 내다 네 내가 내 머리 알아서 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제가 일했던 곳은 고객분들이 직접 하시다 보니까 손님분한테 좀 디테일할 수가 없는데 여기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타일링까지 마무리까지 직접 다 해드리니까 좀 더 섬세한 작업을 더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네. 고객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게 좀 뭔가 마인드가 좀 달라야겠네요. 네. 이제 고객분한테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 소요하니까 훨씬 더 만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죠.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더라도 네. 이발소에 가시는 분과 네. 바버샵에 방문하시는 분의 네.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? 네. 저도 이제 일을 해보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중년의 남성분들도 꾸미는 거, 가꾸는 거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
확실히 바버샵에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섬세하게 해드릴수록 확실히 더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이끌려서 바버샵에 또 방문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어?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머리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. 이발소에서 중년층 분들이 생각하는 짧은과 바버샵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짧은과 좀 많이 다르거든요. 이발소도 짧은 머리 하러 가고 네. 바버샵도 짧은 머리 하러 가는데 네. 두 개가 다른 것 같다. 네. 어떻게 다른 것 같아? 머리를 짧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머리는 일자로 딱 올라가는 게 예쁘잖아요. 네.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살짝 이런 느낌을 원하시더라고요. 네. 약간 밖에 나가면 이제 아저씨들이 두컷이 형님? 네,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대부분인가? 네,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아무리 짧게 원하셔도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좀 하얗게 올라 상고 머리라고 하죠? 그런 걸 좀 좋아하세요. 그러면은 이발소와 바버샵에서 둘 다 일해봤잖아. 네네. 이발소에서 일하는 거의 장점은 뭔 것 같아? 장점은 단시간 안에 수많은 고객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머리 형태나 두상이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좀 빠르게 많이 해볼 수 있다? 하긴 50명이면 하루에 아, 그쵸. 다양한 모질, 네. 모류, 두상 네. 경험을 할 수 있겠네. 그렇지. 또 다른 장점? 고객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자기보다 어려워 보이는 사람한테는 조금 막대하는 경향이 많으세요. 조금 이제 진상 분들이 조금 많은 네네. 편이었던 것 같아? 근데 한 번 진상이 계시면 그날은 계속 진상. 진상을 대해서 네. 늘어난 응대 스킬? 네, 응대 스킬. 목소리 톤과 말투나 다 조심하게 되는 거죠. 행동들, 하나하나. 그런 것들. 네. 그러면은 단점? 고객분들의 기준에 딱 맞춰서 예쁘게 해서 자기 만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옆뒤만 쳐 한번 옆뒤만 딱딱딱 치니까 제가 생각했던 옆뒤만 쳐 네,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돼 옆뒤만 쳐 네, 옆뒤만 쳐 길이만 쳐 또 아저씨가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네, 그러니까 만족도 부분에서 되게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냥 단순 노동이라고 해야 되죠. 사실 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머리를 예쁘게 하고 싶어서 네. 더 막 시간을 네, 쓰고 맞아요. 싶고 막 뒤 거울 딱 보여드릴 때 네. 어때? 야야 만족스러워? 네, 이게 이런, 느낌. 이런 느낌을 딱 할 때 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면은 아 오늘 하루 피로가 딱 풀린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. 한 시간에 딱 완벽하게 썼다 이 사람을 위해 진짜 내가 한 시간 열심히 살았구나 네. 이런 느낌 진짜 딱 받으면서 만족을 한단 말이야. 근데 옆뒤만 쳐 그냥 다른 단점이 있어? 다른 단점은 한 고객분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머리를 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 말 없이 일하는 것 같아요. 대부분 좀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는 그쵸. 게 좋은데 네. 그런 게 좀 안 되는 네네. 그런 거 있지. 뭐 고객님 잘 지내셨나요?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옆뒷만 쳐. 네, 모르는 사람 계속 오니까 저는 실제로 이제 저 이제 샵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랑 되게 친해진 고객분들도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 수다 떠는 그런 게 또 이 바버샵 방문하는 킬링 포인트. 네, 나도 뭔가 고민거리 있을 때 얘기할 수도 있고 네. 손님분도 고민거리 있을 때 그쵸. 얘기하실 수도 있고 뭐 취미나 관심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단 말이야. 네.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일하는 게 무료하고 약간 네. 기계 같을 것 같아. 뭔가 네.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재미없다. 하고 그지. 네. 그러면은 정리하면 네. 이발소와 바보샵의 가장 큰 차이는 뭔 것 같아? 딱 하나만 뽑자면 서로서로의 서비스적인 면? 하긴 절대적인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. 이 서비스에 대한 제공할 수 있는 총량도 달라지고 그쵸.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와 고객 둘 다 바라는 게 다를 것 같아. 바보샵에서 바라는 거는 디테일하고 깊은 상담을 통해서 그쵸. 결과물을 딱 완성시키는 건데 이발소는 빨리빨리 머리 하고 가고 이런 느낌으로 그쵸, 그쵸. 이발소에서 일하다가 바버샵에서 일을 했잖아. 네네.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? 단순하게는 너무 좋아요. 한 고객에게 내 한 시간을 온전히 소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고객님과의 친분 쌓는 거 등등 그런 장점을 가지고 앞으로 산타 바버샵에서 근무하는 휴지 바버입니다. 각오를 말해줘. 아 각오요? 이제 가진 성범 바버님 대신해서 가신 말고 가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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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내기 싫어! 그 녀석도 보내기 싫다고 가실 성범 바보님을 대신해서 겉모습은 좀 험악스러워 보이지만 둥글둥글하게 고객님이 원하시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
바보샵과 이발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아무래도 겉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다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. 물론 이게 저와 희재 바보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그리고 휘재 바보 생각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바보샵에 방문하시는 게 너무 뭐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방문하셔서 좋은 한 시간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